제가 이제 들고 나온 거는 이제 검하고 이제 이렇게 스틱 두 가지를 이제 들고 나왔는데요.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무기술을 하다 보면 앵글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앵글이 가장 중요한데 이 앵글을 보게 되면 크게 파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파이를 이제 8등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360도라는 각 안에서 이제 무기를 사용해서 이제 앵글을 잡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기본적으로 대각선, 사이드, 대각선 위로, 그리고 내렸다가 올리기. 이렇게 하게 되면 총 8개의 앵글이 나오게 됩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검으로 할 때는 이 팔을 쭉 펴서 이 각이 제대로 나오게 되는데 이 스틱을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팔을 이렇게 접게 됩니다. 이렇게 접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상대방이 가까이 있을 때칠 때는 좋지만은 상대방 멀리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 팔을 펴줘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상대방의 각을 때릴 수가 있는데 이 손이 짧다 보니까 팔을 접게 되면 그만큼의 힘이 죽게 되죠. 자, 그리고 또 하나.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무기를 사용할 때는 사실은 이 허리 골반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합니다. 골반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손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 손으로만 힘이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정확한 힘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. 정확한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허리의 움직임이 같이 돌았을 때 정확한 힘이 상대방한테 전달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두 가지. 첫 번째는 상대방을 타격할 때 팔꿈치를 접지 않는다. 두 번째는 골반의 움직임을 통해서 정확한 힘을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는 거. 이두 가지만 알면 되시고요. 그리고 이 앵글을 상대방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8가지 앵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앵글을 잡을 때 빠르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. 천천히 정확한 각도에서 정확한 각도로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상대방을 가격하고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 거리감이 잡히게 됩니다. 이 거리감이 잡히게 되면 이 앵글들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